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나가겠습니다. 오늘 테마는 역시 물권적 청구권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요?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민법 전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권 개수가 몇 개죠? 여덟 개입니다. 그러면 민법 전은 법률입니까? 관습법입니까? 응? 자, 생각하셔야 돼요. 185조에서 물권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뭘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목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 있어야지 그 사람 이기는 거야. 법률 반대말은 뭐죠? 네? 관습법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입법부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건 법률에는 없고 어디서? 아니 관습법은 어디서? 법률에서는 없고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관습법상 물건 이건 어디를 통과한 거고? 국회 이건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니고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법원에서 확인되는 관습법상 물권이라는 얘기죠. 자, 분묘기지권은 자 어디 물권이야?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 이미 뭐라고 돼 있으니?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 지금 이 법률에서 인정하는 법률의 가장 대표가 뭐겠어요? 우리가 보는 무슨 전이 있어요? 민, 법, 전에서 확인되는 물권이 어떻게 되어있냐 말이에요. 여덟 개 있다고 그랬죠? 몇 개? 여덟 개. 그럼 여덟 개가 뭐뭐가 있어요? 응? 점. 자, 거기 용익물권 319페이지를 펴시면 319페이지 피시면 거기 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전체를 자꾸 보여드리잖아. 전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보시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옆으로 있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렸으면 점유권 뺀 이게 1번이면 나머지 것을 묶어서 뭐라 한다? 네? 본권. 다시 본권은 다시 어떻게 나누죠? 네? 근본이 되는 권리. 자, 본권은 다시 뭐하고 뭐? 소유권 맨 앞에 내세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갔을 때, 요거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 근본 되는 권리가 아닌 점유권. 요거는 본권의 대표가 되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 기초로 해서 우리 공부한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다. 예? 그래서 시작되는 조문이 204조가 있었고 205조가 있었고 206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다음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래서 몇 조? 213조하고 214조가 있었다. 그럼 여긴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소유권이니까 213조는 소유권 반환 청구권. 214조는 소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제가 뭐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 법 조문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 제목이라도 막 자꾸 이렇게 뭐야? 눈도장을 찍는 거야, 이렇게. 가서 책 놓고서 막 암기하는 게 아니고, 가서 조문 눈도장이나, 야, 213조가 요거 있구나. 요거 있구나.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야? 눈도장 찍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그게 공부하는 거라니까. 머리로 공부하지 말고, 뭐로 공부하라고? 몸으로 발품을 파는 얘기야. 눈을 가서 자꾸 마주치라는 얘기야. 그 내용을 잘 모아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제목을 자꾸 보는 사람이 나중에 합격할 수 있다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러면 204조는 이거랑 비교하는 거니까 뭐겠어? 이게 소유권 반환이면 이게 뭐겠어요? 점유권 반환이겠다. 그럼 이건 뭐겠어? 말을 하라니까 말을. 옹호 하지 마시고. 이게 뭐라고요? 점유권 방해 제거. 그럼 206조는? 점유권 방해 예방. 이거 같이 묶여있어요. 이거는 214조는. 소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러면 소유권 반대말은 또 뭐야? 본권 안에 반대말. 응? 그럼 제한 물권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뭐다? 오늘 공부할 게. 제한 물권에 무슨 물권하고, 예? 용익 물권하고 뭐다? 담보 물권. 그러면 제한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겠냐 말이야. 아니, 제한 물권도 내용에 따라서 물청이 당연히 있겠죠. 없을 리가 없죠. 그죠? 제한 물권도 뭐가 있다? 여기 본권 아닌 점유권도 물청이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도 물청이 있으면, 본권인 뭐도 제한물권도 나름대로 물청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래서 이 제한물권 물청은 소속이 어디 소속이에요? 제한물권은 본권이지. 그러니까 어디에 관한 내용을, 어디에 관한 내용을, 이 소유권에 관한 물청 내용을, 네, 내용에 따라서 이 213조, 14조를 다 뭐할 수도 있고, 이걸 13조하고 몇 조? 14조를 몽땅 준용할 수도 있고, 예? 하나만 준용할 수도 있고, 준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성질에 따라서. 그죠? 그럼 제한물권이 뭐뭐가 있어? 그러면 손으로 표현하면 이거 아니야? 8개, 점소, 지지전, 유질저. 이게 무슨 물건? 아니, 이거. 담보물건, 용인물건. 그럼 용인물건 뭐 있어요? 지지전, 담보물건, 유질저.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뭐다? 지지전, 유질저.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 뭐예요? 유치권, 저당권. 그래서 각 시작되는 첫 번째 그 내용을 보고, 그죠? 그 권리의 물권적 청구권이 뭔지를 오늘 확립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물권법의 물청기가 쭉 오늘 완성되는 날이야. 뭐가 완성된 날? 물권적 뭐예요? 청구권을 완성시켜 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보세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다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용익물권의 종류가 몇 가지죠? 세 가지예요. 지상권, 지역권, 무슨 권? 전세권이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에 집중해 봅시다. 자, 맨 왼쪽에 민법전 편편편편 몇 편이 있다? 다섯 편이 있다. 1편 총치,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상속이죠? 4편, 5편을 묶어서 무슨 법? 가족법. 2편, 3편 묶어서 재산법이라 한다. 그럼 거기 친족상속은 시험범위가 아니죠. 그런데 가끔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써먹죠? 거기 5편에 상속. 네? 질문할게요. 갑이 토지 등기부 소유자이면서 현재 사실상 집에 점유권이 있다. 갑이 졸지에 사망했다. 갑의 본권 대표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언제 넘어갑니까? 사망과 동시 자동 취득이다. 등기했을 때다. 자동 취득이죠? 그게 몇 조? 몇 조? 187조에 있습니다. 상속, 공인중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권은 언제 넘어가요? 상속인이 가서 사실상 지배했을 때다. 아니다. 사망과 동시에 자동 이전이다. 자동 이전입니다. 그것은 19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가지고
그 밑에다가 187조 193절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에다가 포괄 승계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써. 쓰라는 얘기 아니죠. 쓰면 뭐합니까? 한 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나눠둔 프린트물을 가끔 보십니까? 볼 시간이 없어요. 다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서 뭐 하시라고요? 이 시간 수업 들어가지고요. 하나라도 내가 잡아가시면 돼. 제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만 딱 강의하고요. 다 돌려보내고 싶어. 오늘 다 집으로 가세요. 딱 30분만 강의하고 전부 다 뭐라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가면 30분도 아 오늘 이거 했구나. 그럼 기억이 날 거야. 근데 3시간, 4시간 계속 떠들어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듣긴 들었는데 뭐야? 그냥 멍해 그냥. 왜? 수업 시간표 있으니까 어쩌지 하는 거지. 실제 생각은 수업 들어가지고요. 오늘 딱 한 개 내지 두 개만 잡아가면 되는 거야. 그럼 매일 이렇게 두 개씩만 가져보세요. 한 달이면 여덟 개야. 몇 개? 아 그래가지고 이 다음 달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몇 달 시험 봐. 그러면 여덟 개씩 여덟 개씩 여덟 개씩 여덟 개씩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뭐 하면 스텝 바이 스텝 들어가면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한 두 달에 몇 개를 잡으려고 40개를 잡으려고 하다가 뭐 하나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뭔가 엇박자 돌아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원리를 자꾸 뭐 하지 마시고 잡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뭐야 천천히 하라고. 숨막혀 하지 마시고 좀 자기 성질을 좀 버려. 급한 사람은 그냥 끈을 탁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42.19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처음에 저렇게 걸어가다가 좀 뛰기도 하고 완주하는 게 목표는 완주. 중간에 뭐 하는 것보다 낫다? 포기하는 것보다 낫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속 가끔 써먹어요. 상속은 무슨 승계? 그러면 채권법의 매매는 특정 승계. 채권법의 가장 대표 매매 있잖아. 그게 무슨 승계? 그건 찍어서 매매하는 거 아니야. 상속은 돌아가신 분 플러스 적극적 재산, 소극적 재산, 빚까지도 뭐 하는 거야? 상속은요,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플러스, 마이너스, 몽땅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그대로 다 가는 거란 말이야.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근데 특정 승계는 뭐야?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콕 찍어서 주는 거 아니야. 특정해서. 그래서 거기 가족법에 상속도 가끔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래서 그 상속인을 나중에 포괄승계인 이렇게 써. 무슨 승계인? 그러면 매수인은? 특정 승계인이야. 그럼 물어볼게. 매매는 거래죠. 상속은 거래가 아니지. 거래를 통해서 내가 샀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모르고 사면 선이고 알고 사면 악이야. 그럼 모르고 산 선의 특별 승계는 뭔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악인은 웬만하면 보호를 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포괄승계인은 선이고 악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왜? 돌아가신 분 쥐를 그대로 뭐 한 거니까 그냥 받은 거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타주점이면 이쪽도 뭐고 타주고 그분이 침탈자면 포괄승계인도 침탈자. 그러니까 포괄승계의 선의 악인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누굴 바라봐라? 돌아가신 분 쥐를 바라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특정 승계인의 선의하기는 구별할 실익이 있겠지. 근데 포괄 승계는 뭐하고 뭐는? 선의하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중에 문제 풀 때 그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얘기가 총칙 제일 먼저 앞에 나와요.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무슨 승계가 있다? 포괄 승계가 있다. 아셨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처음에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하다가 적때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2편, 3편, 2편이 뭐죠? 3편이 뭐죠?
그러면 물건에서 물청이 나오는 거지. 아니, 물건 청구가 어디서 나오냐고. 물권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채권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거기 2편하고 3편을 바라봐. 2편 제목이 뭐예요? 3편.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어디서 나온다? 물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채권에서는, 아니, 그러면 쓰면 돼. 물권적 청구권은 없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 나중에 대표가 이거예요. 물권의 전세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권인 전세권은 전세권 기초라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채권에 가면 임대차라는 것이 있어. 뭐가 있다고? 임대차는 임차인, 임대인, 사용식을 요구하는 것을 임차권이라고 그래. 무슨 권? 그럼 임차권은 소속이 어디야? 채권이라고요. 전세권은 그 소속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권의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채권의 임차권은 물권 아니고 뭐이므로? 채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뭐야? 없다. 아시습니까? 근데 언제나 없다는 아니야. 원칙적으로 없는 거야. 단그 임차권이 if 만약에 등기가 되면 뭐가 되면 등기가 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전세권은 등기돼 있는 거예요. 뭐 되는 거? 등기돼 있는 거. 그러니까 소속이 물권이냐 채권이냐. 물권일 때 뭐가 있고 물청이 있고 채권일 때는 물청이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편, 3편 그 제목을 바라보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제한 물권이 종류가 6가지인데 용의 물권이 3가지죠. 그러면 프린트물에 279조가 나옵니다. 무슨 권의 내용? 조문만 잘 보시면 돼요. 지상권. 그러면 지자가 뭐예요? 토지지. 상이 뭐겠어요? 윗상이죠. 토지 위에 걸리겠지. 그죠? 토지 위에다가 뭔가 토지를 사용하시는 권리가 되겠다. 자, 시작되는 말이 무슨 권자예요? 지상권자는. 자, 그 다음에 누구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그럼 지상권자를 을이라 하고요. 응? 타인을 갖다 갑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지상권자 을은. 그죠? 타인 갑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 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 279조가 무슨 권에 관한 얘기예요? 지상권인데 279조인데 시작되는 말이 지상권자라고 돼 있죠. 그럼 이런 거예요. 갑의 토지가 있다. 갑이 이 토지 뭐가 있는데 출근할 때는 앞에 뭐라 붙이죠?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다. 근데 을이 와서 토지를 좀 빌려 주십시오. 그래서 뭐에 관한 얘기가 합의가 있었다? 지상권이라는 제목을 쓴 겁니다. 무슨 권? 지상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네? 연습하셔야 돼요. 소유권 할 때는 맨 앞에 쓰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지상권은?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 저당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의 명칭이 뭐가 되는 얘기예요? 지상권 가지고 중심 잡으면 지상권 취득자란 말이야. 무슨 자?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해요. 지상권은 뭐 했다? 취득했어.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이쪽이 준 거라고요. 지상권 뭐라고요? 설정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상권 취득자는 거기 읽으세요. 타인 토지. 그럼 누구 토지예요? 여기서 갑의 토지에. 그다음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를 취득한 다음에 을은 이 지상권을 뭐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거기 토지를 거기 뭐 할 권리가 있다. 사용할 권리가 있다 됐잖아요. 그죠? 그 권리가 채권이냐 물권이냐? 물권이란 말이야. 그러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다음에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이 취득자가 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빈 토지에다가 이거 설마 축구장 하라는 건 아니겠지? 여기다가 이제 뭘 짓거나 여기다 이 사람이 빈 토지에다 건물을 뭐 하거나 신축하거나 또는 뭐야? 에? 공작물을 뭐 하거나 공작물을 뭐 하거나 설치하거나 광고판 또는 뭐야? 나무를 뭐 해서요? 심기. 그죠? 나무를 뭐 하는 것? 식재 하기 위한 거지요. 그러면 이 신축, 설치, 이 식재된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은 자, 지상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석물로 보시겠습니까? 선택 한번 해보세요. 선택하세요. 지상물, 보석물. 이 용어 잘못 쓰면 큰일 나. 뭐가 아니고. 왜? 아, 이름이 지상권인데. 보석물은 아니겠지. 무슨 물? 지상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겁니까? 을 거란 말이에요. 을, 이게 소유란 말이야. 누구 소유? 그럼 이제 거기 따라서 읽어볼게요. 조문 따라 다시 읽어봅시다. 무슨 권자는? 이거죠? 지상권 취득자는 누구 토지? 응? 누구 토지에? 이 토지야, 이거, 이거. 갑토지에. 갑토지에 뭐라고 됐어요?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식재하는 소유하기 위해서 그 누구 거란 얘기야 이거? 을거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지상권 취득자는 타인 토지를 뭐 한다고? 그 사용을 거기 한자 들어가 있죠? 한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토지를 뭐 한다? 사용한다고 했어. 그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뭘까? 사용한다는 얘기는 뭘까? 아니 사용하는 게 뭐냐고. 그 점유. 점유하고 있다고.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점유가 무슨 점유? 192조 1항 점유한단 말이야. 192항이 뭐 있어요? 물건을 뭐 하는 사람? 사실상 지배한 자는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상권 취득자는 상단 부분이 뭐야? 상단 부분이 뭐야? 하는 얘기야, 지금. 이야기를 쓴 거고. 무엇 쓴 거야, 이건? 본권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하단 부분은 뭐에 관한 얘기? 무슨 얘기요? 점유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 자, 지상권 취득자는 본권인 지상권이 있다 없다? 있다. 묻는 게 잘못이에요. 왜? 지상권 자라는 것은 이미 지상권을 뭐 했으니 취득한 자니까 당연히 지상권자니까 본권 지상권이 있겠지. 그러면 타인 토지를 뭐 하고 있어? 사용했으니까 무슨 권이 있어?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는데 몇 조 점유야? 192조 1항 점유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이 지상권 설정자는 계약을 통해서 이자한테 점유시켰다가 끝나고 나면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 있으면 이런 죄를 우리가 뭐라 하였다? 이런 죄를 뭐라 하였다? 무슨 점유? 간접 점유라 하였다. 194조 간접점유라 하였다. 자, 간접점유 시작.
아무 대답이 없어. 권, 차치.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뭐하게 한 자. 점익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물권법 194조 걸어놓고 한달 동안, 아니 두달 동안 고민하라니까. 그게 풀리면 다 풀려. 지금 또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점유? 민법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엮여 있어요.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무슨 점유? 그 설정자는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있고 이쪽에 점식했다가 반환받으니까 무슨 점유자? 간접점유자.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야? 주인공이 누구야? 지상권 설정자야? 지상권 취득자야? 네? 주어가 뭐야? 주어가 이 주인공이란 말이야. 이 사람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여기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이 있으면은 213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213조가 뭐지? 네? 소유권. 뭐 그냥 와서 듣기만 하겠다는 얘기 지금? 예? 207, 몇 페이지더라? 279페이지인가? 296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213조 타이틀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자, 앞으로 물자 대신에요. 전부 다 권자로 읽으세요. 딱딱 끊어 읽을게. 물듯이 하지 뭐라고요? 소유권 반환, 소유권 방해 제거, 소유권 방해 예방. 그렇게 읽으세요. 그럼 213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무슨 자니까? 그럼 소유권 반환 있고, 몇조 있고, 소유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이 있다. 되겠습니까? 다음, 지상권 설정자는 간접점유자죠. 간접점유자는 204조가 있습니까? 204조가 뭐예요? 제목은 점유 회수라고 돼 있는데 뭐로 고쳐 읽어라? 점유권 반환. 205조는 점유에 부여가 됐지만 점유권 방해 제거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205조 안에 방해의 제거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204조는 반환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206조는 방해의 예방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랑 딱 맞대응을 해요. 왜 213조하고 204조를 같은 라인에 놨을까? 그죠? 그러면 213조는 뭐고? 본권 대표 소유권 반환, 그 밑에 건 소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고, 오른쪽은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이 사람도 무슨 점입니까? 하니까 204조 몇 조? 점유권 방해 제거, 또 점유권 방해 예방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지상권 취득자는 현재 뭐 하고 있어? 거기 사용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점유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있다? 204조가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204조가 뭐예요? 점유권 반환. 205조는 점유권 방해 제거. 206조는 점유권 방해 예방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본권 가지고 뭔가 물권적 청구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 안 들어요? 그럼 지상권자도 본권, 지상권 가지고 뭔가 물청이 분명히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조금 있다가. 자,
두 번째, 프린트물의 지역권을 찾아가세요. 프린트물의 왼쪽 두 번째 291조 무슨 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을이라 합시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갑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요? 이용하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너 거기 또 일부러 한자 집어넣었지? 뭐라고? 이용? 아, 그건 또 왜, 뭔 차이가 있는 건가?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토지는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 네? 움푹 들어가 있어. 그럼 이 토지 이걸 갖다가 여기 흙을 메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메워서 평평하게 하고 싶어요. 네? 을. 근데 이쪽 토지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 봤더니 여기는 토지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 부분이 뭐가 있어서 산이 있어가지고 요걸 싹 뭐 해가지고 요걸 싹 밀어가지고 평평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이 을이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서 여기 있는 흙을 뭐해서 내가 다 퍼서 퍼가지고 여기다 메꿀 테니까 에? 이용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합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무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는 파는 사람이 있어. 흙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면 을은 자, 이 토지가 누구 토지죠? 을 입장에서는 자, 기, 토지. 예? 이거 뭐 하기 위한 거죠? 이거 뭐 하기 위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매립을 위해서 포. 무슨 토지? 타인 토지를 이용할 권리. 그게 무슨 권? 그러면 이 빨간 부분에 무엇이 설정되었다는 뜻이에요? 네? 이 부분에 뭐가 설정됐다는 거야? 지역권이 설정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 건데? 누구예요? 갖고란 얘기야. 그러면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매립을 위해서 타인 토지 전부 또는 뭐야? 일부. 다는 아니겠죠? 딱 이 부분만 딱 여기다가 설정해 준 겁니다. 여기만 들어와서 흙을 뭐해서? 퍼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명칭을 잡으세요. 매립 붙이세요. 지역권. 무슨 지역권? 매립 지역권.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맹지만 경락받는 사람이 있어. 뭔지만? 정상적인 토지는 값이 비싸다 안 비싸다? 근데 비정상적인 토지는 남들이 안 쳐다보거든. 그런 비정상적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걸 뭐로 돌리는 사람? 정상으로 돌렸을 때 그만한 가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맹지를 산 누가? 을이. 통행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 토지 가가지고 여기다가 뭐 좀 합시다. 통행 좀 합시다. 뭐 좀 하자고. 대가를 드릴 테니까. 섭섭치 않게 해서. 그럼 뭡니까? 어떻게 발생합니까? 을. 을. 무슨 토지?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편익이 뭐예요? 통행. 통행. 뭐 하기 위해서? 통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뭐 설정했다? 지역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타인 토지에 설정되는 거지. 근데 이 지역권의 특징이 뭐야? 자기 토지 뭐 한다는 거야? 편익에 이용한단 말이야. 자,
조문에서 지상권에서 타인 토지는 있어도요, 자기 토지가 없죠. 아니, 절쳐다 보지 마시고, 279조를 보라고. 뭐 절쳐다 봐야 뭐 답이 있겠습니까? 아니, 프린트물에 279조 있잖아, 거기. 지상권 내용이라고. 지상권자 돼 있죠? 타인 토지 있죠? 근데 무슨 말은 없어. 자기 토지란 말은 없어. 근데 희한하게 무슨 권에서는? 지역권에서는요, 타인 토지가 있는데 무슨 토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한다? 이용한다. 그럼 물어볼게요. 을이 이 토지에 있는 흙을 퍼다 메꿀 권리는 있어도 이 빨간 부분을 갖다가 이 빨간 부분 있죠? 을이 뭐 하는 건 아니다. 이거 하진 않는다고요. 뭐 하지 않는 거라고. 흙을 퍼다 나를 권리는 있어도 지역권 설정된 토지를 자기 혼자 뭐 하는 게 아니다. 배타적 뭐 하는 게 아니다. 점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이요. 을이요. 병이 와가지고요. 갑한테 얘기합니다. 나도 좀 하자. 나도 좀흙좀 퍼다 날르자. 그래서 같은 곳에다가 똑같이 지역권 설정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흙은 많으니까, 아, 퍼다 날라, 퍼다 괜찮아. 퍼가는 사람 임자야. 그러면 같은 곳에 지역권이 두 개가 설정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단, 앞에 사람 방해하자는 범위 내에서는. 근데 지상권은 두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혼나, 크게 나. 지상권자는 들어와서 배타적으로 많은 사람이야. 점유하며 사용한 사람이고, 지역권은 뭐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한다? 이용하는 거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토지가 있어요. 무슨 토지? 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 예쁘게 별장이 있어. 관망이 참 멋있어요. 바다도 보이고. 근데 여기 있는 토지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만약에 건물을 너무 이렇게 높게 세우면 어떻게 돼? 이 사람 맨날 이 건물 뒤통수만 봐야 될거 아니야? 아, 기분 되게 나쁘지 그러면. 그러니까 가서 협의해요. 일정 이상 높이 짓지 말아달라. 건축할 때 내가 그만한 대가는 드릴 테니까. 에? 그래서 일정 이상 높이 짓지 않기로 약속 받아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무슨 토지 편익을 위해서? 자기 토지 편익이 뭐야? 관망을 위해서. 이쪽에서 일정 이상 높이지 않기로 약속을 해놨지요. 그죠? 그럼 무슨 지역권? 관망 지역권이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이 타인 토지를 갖다가 가서 점유하냐고. 그냥 해준 거지. 뭐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자를 가가 이용이란 말한 거야. 근데 그 이용이 그냥 이용이 아니고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한다? 이용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지역권자는 본권인 지역권이 있다 없다? 어, 한참 나오네. 아니, 지역권이 본권이냐고. 응?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본권이 무슨 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근데 타인 토지를 뭘 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아닌 점유권이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이 없다. 그 기초를 닦지 않고서 계속 전진하면 나중에 죽어요. 정신만 사놨고.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갑이 있고, 에? 갑이 그러면 토지 무슨 권이 있어, 이 사람이? 응? 소, 유권이 있어요. 그럼 토지 있죠? 그럼 여기 을이 와서 나좀 토지 좀
지역권 설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붙어갔지. 그래서 무슨 권 설정해? 지역권 설정해요. 그런데 을이 에? 명칭이 뭐죠? 그럼 물의 명칭이 지역권 무슨 자 취득자란 말이에요. 그럼 갑은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지역권 취득자는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다? 이용. 이건 뭐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한다? 자기 그러니까 토지가 두 개가 나와 지역권은. 그러면 이 사람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에? 편익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용한다는 것은 뭘 하지 않는다는 거야?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야? 네? 192조 1항 점유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점유권이 없으니까 몇 조가 없다. 이게 없으니까 몇 조 없는 거야. 204조가 뭐예요? 없고 그 다음 205조가 뭐예요? 점유권 방해 제거 없고 206조 점유권 방해 예방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소유자 있죠? 소유니까 이거 뭐 있어? 213조 있겠네. 제목 뭐? 소유권 반환. 214조는 저절로 입에 들어가겠다. 자, 지역권 설정자는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정신 차리시고. 아니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하죠. 자기 토지인데. 근데 이 점유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고요. 자기 토지를 자기가 뭐 하는 거야? 직접 점유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몇 조 점유자야? 그러니까 지역권은 점유시켰다 반환받는 거기가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그럼 지역권 설정자는 자기가 무슨 점유자야? 직접 점유자로서 204조가 있겠네. 204조가 뭐예요? 205조가 뭐예요? 206조. 계속 왜 물어볼까? 여기서 익혀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94조에 지역권이 없어. 점유시켰다 반환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럼 이쪽은 생각하지 마시고 얘 생각해. 그러면 지역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네? 그럼 이 사람도 물권적 청구권이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하면 여기 오지 마라. 궁금해야지. 그러면 지상권 있고 이제 지역권 됐어. 뭐라고요?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전세권 들어가 봅시다. 무슨 권자는? 쓰지 말고 조문에 집중하십시오. 펜 놓으시고. 펜 놓으시고 읽으세요. 아셨습니까? 무슨 권자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자, 279조하고 291조는요. 남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데 토지 사용료, 토지, 지, 사용료, 요, 지료, 지급이란 말이 없지. 279조하고 291조 안에 지료를 지급하고란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 지급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이도 좋고 무상도 좋다는 얘기야. 그러나 313조의 전세권은 무엇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전세금 지급이 돼 있으니까 전세금 지급은 요소지. 그러니까 전세권은 무상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전세금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야. 거기에는 지지전은 전부 다 등기사항들입니다. 전부 다 머스트 등기된 것들입니다.
지상권도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되고요. 지역권도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전세권도 등기부에 뭐 된다? 기재가 돼야 됩니다. 만약 미등기 전세 있죠. 미안하지만 물권 전세권 아니야. 채권 임대차 임차권이야. 뭐가 안 돼 있으면? 현실은 전세라고 쓰지만 등기를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는 물권의 전세권이 아니고 어디다? 채권의 임대차로 전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은 뭐가 지급 요소? 그럼 나중에 돌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계약금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줘. 설정자가. 그러면 전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있습니다만은 경매할 권리를 줍니다. 경매권을 인정한단 말이야. 무슨 권? 그래서 경매하면 경락인이 대금을 다 완납하면 자동 취득이지. 그럼 경락 대금에 들어가는 거기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입장권이 있다 그 얘기야. 그럼 무슨 대금 들어가서? 경락 대금 들어가서 뭐 받을 권리?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연결될 겁니다. 자, 어쨌든 다 잊어버리시고 특징, 전세권자는 을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누구? 갑의 부동산을 뭐해서? 점에서 용대조차 뭐한다? 사용수익. 점이란 말도 있는데 제가 굳이 왜 사용이란 말 갖다 거기다 한자를 집어넣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279조에 몇 조에? 사용이라는 말이 있죠. 한글 있죠. 동그라미 해보시고. 다음 291조에 몇 조에? 이용이란 말이 있죠. 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죠? 다음 303조 가면 알아서 해야 되겠지. 예? 예? 사용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줄로 연결하세요. 그럼 어떤 모습이 나와요? 삼각형 모습이 나온다. 자, 지상권은 뭐죠? 사용. 지역권은 이용. 자기 토지 편익 이용이지. 여기 뭐죠? 사용이죠. 그럼 전세권은 굳이 뭐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똑같이 지금 한번 적어볼게요. 저 한 거니까. 그러면 갑이 부동산이 있네요. 부동산은 토지도 되고 뭐도 된다. 건물도 돼. 그럼 갑은 부동산 무슨 권이 있어? 소유권이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무엇을 설정해준다? 전세권 타이틀을 설정해준다. 그럼 을의 명칭이 뭐가 되고? 응? 전세권 무슨 자? 취득자가 되고 갑은 전세권 제공자,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가 된다. 그러면 전세권 취득자, 설정자 있을 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용하는 거 맞아요? 네? 사용하니까 뭐 한다는 거야? 점유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몇 조? 192조 1항에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자, 204조가 뭐죠? 점유권 반환. 205조 점유권 방해 제거. 206조 점유권 방해 예방. 자, 가봅시다. 설정자는 213조가 있겠네. 뭐? 214조 소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설정자는 현재 점유하지 않지만 예의를 통해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네? 간접으로 점유하는 자죠? 간접점유자는 몇 조 점유자입니까? 194조 간접점유가 들어갑니다. 그럼 몇 조 있는 거야? 몇 조?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쪽에 전부 다? 전부 다 시작되는 말이 지상권자, 지역권자, 무슨 권자? 그럼 전세권도 여기 뭔가 본권이니까 여기도 뭔가 물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공부하려고 그런 거지, 이거. 그럼 이제 거기 우측 보세요, 이제. 프린트물의 우측에 가면
지상권의 효력해가지고 우측에 290조 뭐라 놔요? 준용 규정. 어? 몇 조? 몇 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다? 그럼 여기 물음표 이거 하는 거지, 이거. 지상권자도 몇 조, 몇 조를 준용한다? 이 소유자인 뭐를 갖다가 213조를 그대로 뭐한다? 준용하고 몇 조를 그대로 준용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럼 213조가 그 뭐야? 소유권 반환. 그걸 준용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소유권 대신에 지상권으로 고쳐 읽는 거야. 준용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뭐 대신에 소유권 반환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소유권 대신에 고치라고 뭐로? 지상권 반환 청구권도 있고 또 지상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다 그 얘기야. 됐습니까? 자, 일단 한 겁니다. 다음에 지역권 효력 301조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권은 몇 조를 준용한다? 준용한다고 돼 있죠? 몇 조가 없어? 그걸 발견해내는 것. 보이지 않는 글자. 몇 조는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요? 213조를 준용한다는 말은 없잖아. 214조가 아까 뭐였더라? 소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있죠? 그걸 준용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역권, 방해, 제거, 지역권, 방해, 예방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몇 조가 없으니? 그러면 뭐가 없다는 얘기야? 지역권 뭐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전세권 가보세요. 전세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213조도 준용하고 몇 조도? 그러면 요거도 준용한다 했으니까 소유권 반환이니까 소유권 대신에 준용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얘기거든. 지상권 아니 전세권 반환 청구권 있다는 얘기야. 그럼 214조는 전세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보시면 왜 지역권자는 이걸 준용하지 않을까요? 타인 토지를 뭐 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는 자가 예? 본권 지역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뭐야? 반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야? 점유하겠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이유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규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 이용. 아, 지상권자 사용하니까 뭐 한다? 점유하겠구나. 전세권자도 점유하겠구나. 그럼 지역권자는 본권은 있어도 타인 토지를 자기가 배타적 점유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퍼다가 나르면 되는 거니까. 편익이 뭐 하는 것뿐이야? 그 지역권은 토지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지상권하고 전세권은요, 타인 토지, 타인 부동산 밖에 없지. 자기 토지, 자기 부동산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자는 들어와서 완전 주인 노릇 하다가
나가는 사람이고, 지역구는 들어와서 뭐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눌러 앉아서 점유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못 하는 거야. 잔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뭐, 관망을 한다든지, 통행한다든지, 또는 뭐야? 매립한다든지, 인수하는 것뿐이지. 타인 토지를 배타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제가 거기다가 지금 삼각형 그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단 말이야. 한자를 보란 말이야, 한자. 그죠? 근데 잘 보면 사용이나 이용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사용이나 이용이나 뭐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한다?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것? 이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는 친구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친구인데, 얘는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1교시는 지역권은 왕따. 용익물권 중, 누구하고 누군 친구? 지상권, 전세권은 친구고, 지역권은 뭐다? 왕따. 됐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